이는 60kg의 성인이 하루에 제로콜라 250ml를 N 이내로 마시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5분 건강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의 단맛이 나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청량음료에 주로 사용되고, 과자, 껌, 잼, 술등 다양한 식품에 들어가는데요. 제 예전 막걸리의 효능 영상에 막걸리에 함유되는 아스파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스파탐은 많은 과학적 발견이 그렇듯이 우연히 탄생한 합성 화합물입니다. 1965년 미국의 제임스 슐레터 박사는 위궤양을 치료할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침을 묻혀서 종이를 집은 뒤 다시 손을 혀에 갖다 대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극소량의 물질이 묻은 손에서 엄청난 단맛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 종이에 묻었던 성분이 바로 아스파틸 페닐알라닌 메틸 에스테르라는 물질이었고, 이것을 식품 감미료로 만든 것이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대한화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1973년부터 미국 식약처 저희 FDA의 식품 첨가물로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후 수많은 연구와 동물 실험, 임상과 이 결과에 대한 여러 번의 재검토를 거치게 되었고, 10년 뒤 1983년에 FDA는 먼저 탄산음료에 대한 아스파탐 사용을 승인합니다. 이때도 검증은 지속되었고, 또다시 10년이 더 지난 1993년에 FDA는 다른 음료 및 과자 등의 구운 제품에 대한 사용을 추가로 승인합니다. 무려 23년간의 검증이 끝난 1996년에서야 비로소 FDA는 아스파탐을 모든 식품에 사용하도록 허가합니다. 유럽에서는 1994년에 EU의 승인을 받지만 이후에도 유해성 의혹이 몇 차례 더 제시됐죠. 그렇지만 제조사와 연구 재검토에서도 유해성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럽 식약청은 2013년 10월에 다시 한번 아스파탐의 안전성 못 박는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은 아스파탐이 뇌와 중추신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아와 성인들의 행동이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임산부에 대해서도 1일 최대 허용 섭취량 이내라면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 동물이나 사람이 먹어봤는데 이상 없더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의 발표 내용 을 보면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스파탐의 주 성분은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과 메탄올입니다. 이 중에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아스파탐은 소장에서 이두 가지 아미노산과 미량의 메탄올로 분해가 되어 버리므로 애초에 다른 장기에 직접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해된 메탄올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 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훨씬 적은 극미량이고 몸에서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하에 현재 아스파탐은 세계 12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식약처는 보수적으로 기준이 책정된 유럽의 권장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규정한 아스파탐의 1일 권장 섭취량은 1kg당 40mg입니다. 이는 60kg의 성인이 하루에 제로콜라 250ml를 56캔 이내로 마시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스파탐이 해롭다는 주장은 어딘가에서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본적인 발상은 단걸 많이 먹으면 해롭다. 아스파탐은 설탕에 200배나 달다. 그러므로 아스파탐은 유해할 것이다. 이런 3단 논법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설탕이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과당과 칼로리가 높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비만과 당뇨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단맛 그 자체가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옛날에는 설탕이 거의 유일무이한 단맛의 대명사였으니 단 것은 무조건 몸에 해롭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스파탐은 단맛이 설탕의 200배지만 화학 구조에 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그램당 4kcal로 설탕과 같지만 감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설탕과 같은 수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칼로리는 그램당 0.02kcal로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한때 일각에서는 아스파탐이 실제 혈당은 높이지 않지만 뇌가 당분이 들어온 줄 알고 인슐린을 분비할 것이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 우리 뇌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실제 인슐린 분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인슐린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스파탐은 충치를 일으키는 뮤탄스균이 분해하지 못해서 충치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당뇨에 걸린다, 이가 썩는다는 말은 모두 설탕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선천성 대사질환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아스파탐이 소화되면서 분해된 페닐알라닌을 소화하지 못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페닐케톤요증은 유전병으로 약 5에서 6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납니다. 보통 출산 직후 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어려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므로 여러분들이 사실 페닐케톤요증 환자였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에는 여전히 아스파탐을 마치 악마의 감미료처럼 묘사하는 이야기가 넘칩니다. 이 내용들은 대개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일 당시 제시되었다가 이미 해소된 과거의 오해와 루머이거나 혹은 과장되고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음모론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대학교 교수이자 미국 화학협회의 그래디 스택상을 수상한 과학자 조 슈어츠는 저서 똑똑한 음식책에서 아직도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아스파탐이 지목되는 것은 인터넷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잘못된 주장들이 사람들의 우려를 부추긴 탓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할 중요한 사실은 아스파탐이 약 50년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과 연구를 거쳐 검증하고 기준을 마련한 감미료라는 것입니다. 악당 같은 식품회사들이 허락도 없이 몰래 첨가하던 것을 최근에 어떤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상에 알린 비밀 성분이 아닙니다. 현재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비교해 본다면 아스파탐은 몸에 해로운 설탕을 대체할 안전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설탕은 마구 먹으면서 아스파탐은 해롭다고 하면 그건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합물의 100%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성분 표기에 아스파탐 또는 페닐알라닌이 있는 제품을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파탐은 열에 약해서 과열 조리하는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스파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